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증권사도 굉장히 바쁘고요. 우리 증시도 좀 갈팡질팡 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여금 상장과 함께 좀 우리에게 미칠 명과 암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웨스트 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청약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증권사 쪽에서도 분주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증권사 계좌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서버가 또 터질까 봐 굉장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역대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기업인데, 일반 투자 세상으로 해서 오늘부터 19일 내일까지 청약을 실시합니다. 신규 계좌사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받는 증권사의 몰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이 대표 주관사로서 최근 12월 대비해서 약 293%의 계좌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증권이 366%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163%를 전월 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공동 주관사의 이두 회사의 계좌 수가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수회사인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약 13배 이상 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정 물량이 적지만 경쟁률도 낮을 것으로 판단한 투자들이 대거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청약일 어제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엘지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는 KB가 오늘까지, 그 다음에 미래에셋과 신한, 하나금융이 내일까지 비대면 계좌만 개설을 한다면 일단 청약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수 예측이 1경 5천조, 약 1조의 만배 이상의 어떤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추정 공모 주식수는 4,250만 주 30%인 1,275만 주가 개인 투자자에 배정이 되는데, 이 관련된 7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아서 살 수가 있고, 50%가 균등 배정, 또 나머지 50%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균등 배정이라는 것은 청약한 계좌 수로 안 분돼서 주식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 최소한 265만 건의 계좌만 개설이 된다면, 증거금 최소 50%만 내면, 그러니까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150만 원만 내면 한 두세 주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경쟁률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지금 KB 쪽이 가장 많은 배정을 받고 있고요. 신영증권 쪽이 좀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계좌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눈치 보기가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펀드 쪽에서도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게 지금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기 위해서 하이힐드 펀드가 굉장히 또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이힐드 펀드라는 게 고수익, 고위험의 어떤 채권들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말하는데, 일정 부분의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전에도 대여급 공모가 있을 때에는 공모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공모주 펀드 가운데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하는 그런 펀드 자금이 위입이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45 이상을 BBB 플러스 이하의 채권을 투자할 경우에 공모주 배정 물량의 5%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가 하이힐드 펀드라고 말하는데, 이 관련된 펀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보악사 공모주 하이힐드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이 운영 설정에 2,185억의 1위 어떤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연 공모주 하이힐드 리츠 증권투자신탁 운영 설정액이 1,299억 대입니다. 그리고 3위가 S연 공모주 하이힐드 증권투자신탁 3가 약 600억 대의 설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4,484억의 순이익 구매해서 이세개 상위 사이만 1,852억이 순이익되면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정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LG 에너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현대 오일뱅크 이런 대규모 IPO가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 롯데엠이 올해 첫 회사채 공모를 했는데 두 배 이상의 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하일드 펀드에 유입되어 있는 이런 채권 그 설정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큰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수치들이 정말 엔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또 반면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뭐 기관의 그런 허수 청약들이 있다. 네. 혹은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수요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 속에 너무 과열됐다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과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상장 바로 70조의 시가총액을 확보한 이후에 또 SK하이닉스를 넘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본다면 기관에서도 편입을 하지 않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인 CATL이 약 시가총액 265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뭐 70조로 시작이 되는데 100조 이상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자체가 상장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MSCI, FTSE 지수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편입 시 약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 메인 유속 수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액티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고, 뭐 기관의 과도한 수요 경쟁 예측이 나왔고 개인들도 달아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한다면 뭐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안으로 뭐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 동종 업종 PER이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편승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급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일 이 엔솔 때문에 수급이 꼬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상장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환불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대기돼 있는 IPO들이 많아서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감,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자체가 어제까지는 기관도 매도를 해야 19일까지는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1월 25일, 26일 수요 예측을 하고 또 기관 수요 예측과 다음 달 뭐 3일과 4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어떤 과도한 쏠림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코스피 심리지수인 2900선이 무너지는 원인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급의 쏠림,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21일과 27일 상장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기관이 공모에서 받지 못한 이 물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의외의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쏠릴 수 있는 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1월 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뭐 지수 자체도 좀, 시장 자체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조금 수급의 개선이 예상이 되면서 지수도 함께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여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관련 종목들 앞서서도 계속 수혜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이 시작됩니다. 관련한 종목들은 연일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텍입니다. 회사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코팅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주요 제품은 슬롯 다이로,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로스볼트 등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글로벌 메이저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모된 장비를 수리하는 리페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차 전지 성능 고도화에 따라 코팅 장비 사용 횟수가 늘면서 리페어 주기가 2년에서 6개월로 줄었는데요. 2, 3회 재사용 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는 장비 특성상 장비 교체 주기가 짧아졌고 이는 매출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GI텍은 기존 코팅 장비 기술력을 통해서 수소전지나 반도체 등 신규 사업 진출로 미래 성장 동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난해 10월에는 창사 이래 최고 출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러한 GI텍은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로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어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GI텍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라 M&D입니다. 회사는 1999년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독립 분사해서 설립됐는데요. 주력 사업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가전부품의 프레스 그리고 몰드 금형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형이란 자동차와 모바일 등의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자, 한편 이 전기차 배터리팩과 ESS 사출 부품을 국내와 중국 남경,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서 LG화학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LG화학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로서 LG화학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나라 M&D의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지분 관계가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더 받기도 했는데요. 나라 M&D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LG그룹을 고객사로 둔 생활가전과 2차전지 부품업체인데요. 사업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 생활가전이 38%, 2차전지와 자동차가 32%, 그리고 물류와 B2C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생활가전과 물류 부분은 LG전자, 2차전지와 자동차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 당시 LG화학이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자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인 신성 오토모티브와 신성 SD가 각각 50%를 출자해서 폴란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 셀을 보호해주는 셀 카트리지와 배터리 팩 케이스를 생산하는 신성 델타테크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청약이 시작되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일명 이제 수혜주라고 묶이는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살펴보면은 뭐 지분 관계로 엮여 있거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장비 쪽들이 상승세가 좀 보였거든요. 이런 상승세가 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상장 이후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기반으로 해서 2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상장 수혜주로 2차전지 관련 장비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 공모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배터리 공장과 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LG솔루션 향해 장비 업체들이 올해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주들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TSI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전극 공정 믹싱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LG 최대 고객사고요. 4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 규모도 60%가 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CIS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2차 전극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이 약 30% 비중으로 봤을 때 7,800억에서 1조 1천억 사이가 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핵심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LNF라든가 신성 델타테크,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들도 뭐 LG 솔루션 향과 LG 그룹으로서의 어떤 양극재라든가 에너지 배터리팩 케이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장비 쪽을 조금 더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할 때 LG 화학 이야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장 이슈로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엔솔의 지분은 한 8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또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불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또 ETF의 어떤 그 밸런스 조정 때문에 수급과 또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좀 있는 부분이 최근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간에는 이런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LG 화학의 배터리 소재 부분이 성장성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너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요인을 좀 본다면 LG 엔솔 주가 상승 지분 가치 지속보다 어떤 시석보다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또한 4분기 실적 악화가 이미 반영되고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첨단 사업 수제부를 통해서 양극재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양극재 캐파 8만톤에서 2026년까지 26만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한다면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 12월 27일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약 15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도 최근에 바닥론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한다면 LG 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냥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좀 좋은 또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LG 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엔솔의 지분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과 양극재 소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